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한 벌꿀 양봉업자는 꿀 사신다는 분에게 사진을 보내주는데요. 손님이 이거 진짜 벌꿀 맞나요? 라고 물어보자 벌에 쏘여 퉁퉁부은 얼굴을 인증하였고 두 병 주문을 받습니다. 옛날 시장에 가면 이런 한글 문구를 볼 수 있었는데요. 칡촉을 3,000원에 팔고 보리꼬리는 2,000원, 쪽파는 1,500원에 그란 커피를 팔기도 하고 맥심 목화 골드는 3,600원에 팔기도 합니다. 밭에 들어가지 말라며 위험하다는 표지판이 있기도 하고 차 뒤로 대면 채수가 가스를 먹고 죽는다는 표지판이 있고 골파 뽑여간 양반은 읽어보라며 대단히 서운하다고도 하고 다음에도 커피 눌렀는 뒤 비타 파워 나오면 기계는 죽는다는 협박을 하기도 하고 이 부분에 똥을 싸다 적발시 고발과 함께 똥꾸녁을 짝지져 버리겠습니다 라는 표지판도 있는데 상추 뽑아간 여는 처먹고 뒤지라는 노빠꾸 표지판도 있습니다. 인천의 아길라르 선수는 커피를 마실 때 이렇게 커피를 입에 털고 물을 바로 마신다고 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레전드가 된 노빠꾸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셀프 철심 제거좌입니다. 올해 3월 개드립에는 몸으로 때우는 유료 개드립 가능하냐는 글이 올라옵니다. 낙상 사고로 뒤꿈치가 아작나서 외부로 노출된 철심 3개, 내부 스크류 1개 박는 수술을 했는데 그저께 뒤꿈치가 총에 맞은 거 마냥 아프기 시작해서 붕대 풀고 뒤꿈치 철심을 살펴봤더니 한 놈이 과하게 살에 파묻혀 있는 걸 발견하고 병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관절이 찔려서 염증 생겨서 그런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외래 2주 뒤에 잡혔는데 불구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벤치로 살살 돌려서 뺄 생각이었는데 힘 살짝 주니까 반틈이 빠져버렸고 그냥 셀프로 뽑아버렸다고 합니다. 그래도 뽑고 나니 알토니가 빠진 듯 시원하고 알 수 없는 발등 고통도 싹 사라졌다는데요. 사람들은 장례식장은 육개장 맛있는 곳으로 부탁한다며 시대만 잘 타고 났으면 장수로 이름 날렸겠다는 드립을 치며 즐거했는데 다음날 바로 후기가 올라옵니다. 다음날인 오늘 아침에 병원에 전화하니 일단 오라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엑스레이 찍고 처치 선생님한테 핀 주니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답니다. 핀이라고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버렸고 의사와 면담을 했는데 오히려 잘 뽑았다고 칭찬해줬다고 하네요. 어중간하게 뽑은 상태로 다시 꼽으면 오히려 감염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음 주인 9주차에 핀을 완벽히 제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개드립에 환생한 관우가 되었다고 하네요. 다음은 크린토피아 현수막 붙인 사장님입니다. 올해 4월 초 인천의 한 크린토피아 무인 매장에는 고양이라 다행이야 카페 회원이 세탁하다 걸리면 살인이 난다며 장사 안 해도 되니 개와 고양이가 함께 생활하는 분은 세탁 금지를 하라는 현수막을 겁니다.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카페엔 여긴 대체 어디 크린토피아냐며 해당 사진이 올라왔고 어마어마하게 이 사진은 유명해지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사람들은 고양이라서 다행이야 카페의 빨래 흔적을 찾아보는데 알고 보니 그냥 집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뿐만 아니라 재개발 구역에 길고양이들에게 깔아줬던 이불도 가져와서는 빨았던 것으로 드러납니다. 심지어 입양 보내야 하는 고양이 둘이서 오줌 테러를 하여 코인 세탁소에서 이불 빨래를 한다는 글도 발굴되고 코인 세탁방에서 세탁하면 털 때문에 민망하다며 다 빨고 나면 털 제거가 많이 안 되는지 세탁기 안에 다 남아있더라는 글도 나오고 정말 많은 캐맘들이 고양이를 구조해 왔다가 고양이가 이불에 오줌을 싸서 집이 아닌 코인 세탁소에 가서 빨래를 하고 올린 글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미 뉴스로도 몇 번 나올 정도로 세탁소 사장님들은 굉장히 예민한 이슈가 바로 동물용품 세탁이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빡칠만 했다는 생각을 하던 때 크린토피아 사장님이 더 팩트와의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본인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되었다며 본사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년 동안 동물 빨래 때문에 너무 큰 고통을 겪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더 팩트에서 크린토피아 관계자가 사장님한테 계약 해지를 언급한
통화 내역을 확인한 후 크린토피아의 유선으로 관련된 입장을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크린토피아의 이런 행위를 비난하였고 개 고양이 털이 남아있는 크린토피아에서 빨래할 수 없다며 불매운동 조짐까지 벌어집니다. 그리고 크린토피아의 유일하게 있는 게시판인 칭찬합니다 게시판에는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칭찬합니다를 남겼었는데 당연히 크린토피아를 엄청나게 비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으며 앞으로 크린토피아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자 크린토피아에서는 재빠르게 입장문을 올리는데요. 동물 관련 용품은 세탁 금지 품목이라 할 수 없으며 해지 통보가 이뤄진 게 아니라 욕설을 사용하면 해지할 수도 있다는 안내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카페에는 크린토피아 사장님과 친분이 꽤 깊다는 분이 글을 올렸는데 반려인들이 방석이나 토포 등등의 과한 물건을 빨다가 솜이 터지면 이틀 정도 운영할 수 없고 AS 비용도 점주목이라고 하는데요. 빨래 꺼내서 가시라고 하면 손님은 기분이 나빠서 감정 싸움이 시작되는데 그 싸움의 끝은 제가 고다 카페에 올릴 거예요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들이 5년 전부터 계속 진행되었고 최근에야 고양이 카페라는 것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닥스훈트 4마리에 앵무새 거북이까지 키우는 동물들을 매우 좋아하는 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도 절대로 빨래방은 이용 안 하고 매일 새벽 5시에 세탁기 건조기를 청소한다고도 하네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렇게 굉장히 예의 지킨 플랜카드를 걸었었는데 너무 지켜지지 않자 흑화되어 이런 문구를 써서 넣은 거라고 합니다. 결국 사장님은 욕설은 뺐지만 반려동물 용품 빨래하는 분들은 장사 안 해도 되니 오지 마라는 문구로 현수막을 교체하였고 나름 이렇게 이슈가 되었을 때가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유튜브 채널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청소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기도 합니다. 다음은 돈 안 갚고 합기체로 맞은 여성분입니다. 최근 한 여성 커뮤니티엔 5만원 안 갚는 대신 한 대 맞기 어때? 라는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키부 했던 남사친한테 빌렸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키채로 엉덩이 한 대 맞으면 까준다는데 좀 솔깃하다며 할까 말까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사람들이 병원비가 더 나올 것 같다며 그냥 갚으라고 했고 글쓴이는 알겠다며 갚겠다는 답변을 했는데 하지만 결국 돈 안 갚고 맞은 후기라는 글이 올라옵니다. 친구가 진지하게 한 대 맞으면 5만원 까준다고 해서 어제 학교 강의 끝나고 만나서 하키채로 한 대 맞았는데 진짜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왔다고 합니다. 엉덩이 때린다고 해놓고 엉덩이 밑에 허벅지를 때리니까 배신감 쩔고 완전히 피멍이 들어서 살짝만 눌러도 너무 아프고 괜히 맞겠다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5만원 가지고 한 대 맞는 걸로 끝났지만 이게 습관이 되고 나중에 괜찮아지면 또 이럴 수 있다며 차라리 일을 하라는 댓글에 앞으로 절대 안 그럴 거니까 걱정 말라고는 했는데 진짜 맞을 줄은 몰랐네요. 다음은 옛날에 노빠꾸 방송들입니다. 80년대 긴 장기자랑 프로에는 사과 길게 깎기를 한다며 5분 동안 5m를 깎는 분이 나오고 외발로 오래 서 있기를 한다면서 대회를 했는데 26시간을 서 있는 분이 1등을 하고 마늘 빨리 까기를 하신다는 분은 이분의 29쪽을 까서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날아가는 화살을 잡아 보여주는 분도 있고 철근을 엿가락처럼 휘어서 구부리는 분도 나타나고 이로 쇠를 자르는 분도 나타납니다. 노쇠로 만든 밥그릇을 찢어내는 괴력도 나오는데요. 물구나무 서서 달리기를 한 분은 이렇게 계단까지 포함해 45km를 달렸다고 합니다. 뭔가 이소룡 같은 느낌의 이분은 새끼 손가락만으로 자전거 두 대를 들어 올리기도 하였으며 한복을 곱게 입은 할아버지는 안 쉬고 612회의 턱걸이를 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때는 뉴스도 빠꾸가 없었는데요. 불량 화장지를 판매하는 곳에 가서 화장지를 산 후 직접 풀어서 길이를 제보하는데 35m라고 표시되어 있는 화장지였지만 27m 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뉴스에선 바로 한일제지라고 밑줄까지 쳐서 어디인지 알려주고 신당 상사의 화장지도 까보는데요. 역시 26m 밖에 안 나왔다고 합니다. 공주화성 제품도 뜯어봤는데 이번엔 길이 문제가 아니라 중간중간 끊어져 있다고 합니다. 한 겹이라 두 겹의 다른 화장지와 비교해보면 너무 심하게 질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예
불량 화장지 만드는 공장까지 찾아갑니다. 게다가 다른 제품의 상표로 바꿔 붙이는 불법 행위를 바로 적발합니다. 사장님을 인터뷰하며 소비자들에게 미안한 감정 같은 거 안 가지냐고 물어보는데 모자이크는 당연히 없었습니다. 진정한 노빠꾸는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시골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담배 피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는데 퀴즈를 하며 여자 가슴에다 두르는 것이 뭐지? 라고 물어보자 신랑 소원이라는 답변을 합니다. 추억 보정이 있기도 하겠지만 뭔가 이때 방송이 더 재밌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